이때 시선 강탈하는 비주얼? 해물칼국수 주세요. 해물칼국수 주세요. 드디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과연... 오늘의 주인공. 대갈 해물칼국수 나왔습니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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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쩔어요 진짜. 짱, 짱. 이게 뭐예요? 이게 원당의 명물 해물칼국수예요. 애타게 찾아 헤맨 오늘의 먹성. 이것이 확실합니다. 푸짐한 양푼에 가득 담긴 싱싱한 해산물들의 거침없는 폭염. 여기에 꽂힌 굵직한 대왕갈비까지. 그야말로 동해 앞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초특급 비주얼. 여름 보양식의 끝판왕 대왕갈비 해물칼국수. 어마무시한 비주얼에 너도 나도 인증샷은 필수. 소문을 내야겠어. 약 좀 올리라고 좀 사진 좀 찍어줘야 돼. 야, 짱인데 이거? 야, 갈비가 우와, 살이 엄청 많아. 역시 야들야들한 갈비는 오. 두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 아우, 참 맛있게도 드시네. 고기가 연하고 하고 맛있네. 대한민국 제일 좋은 전복 아닙니까 이게? 전복. 보실려고요, 종지 전복이야. 산더미처럼 쌓인 해산물 먹느라 손님들에서는 바쁘다 바빠. 해산물 어떠세요? 그게 뭐야? 말이 흘러분다 말이.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시고 촬영을 하시는 게. 그렇다면 먹피디 출동! 갈비 보세요, 갈비. 우와. 오, 전복도 있어, 전복. 우와. 오늘 몸보신 제대로 안에 먹피디. 전복에 갈비에 아유, 얼마나 좋을까? 해산물에 고기가 들어가니까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근데 칼국수가 안 보이는데요? 안에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칼국수가 안 보인다고요? 면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 우선 갈비랑 해물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식히면 나와요. 아~ 그래서 이 국물에다 끓여 먹는 거예요.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산더미처럼 쌓인 해물 모두 비워내야 모습을 드러낸다는 귀한 면. 저 육수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면 주세요. 저기요 사장님, 칼국수 주세요. 깨끗이 비워둔 냄비에 등장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와. 오, 면 색깔. 언뜻 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은 비주얼을 자랑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얀 칼국수 면과는 달리 거뭇거뭇한 자태를 뽐내는 이 힘찬 면발을 보시라. 짜장면 색깔인데요. 약간 고사리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손님들.